부산의 관문인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터미널의 개발 계획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지금도 노포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전망입니다. 기장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KBO는 당초 협의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 KBO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광안대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항에 대한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시의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 보름도 채 되지 않아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시는 동백전이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20년 된 부산의 관문인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수년 동안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노포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역시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만 291만여 명이 이용한 부산 종합터미널 일대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종점인 노포역 등 지역 대중교통과 광역교통수단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부산의 내륙 관문입니다. 부산 종합터미널은 부산의 관문으로 이 버스를 이용해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 부산의 첫 인상을 줄 수 있는 곳인데요. 터미널이 조성되고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나왔지만 20여 년의 시간 동안 달라진 건 없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오면 택시만 길게 줄지어 있을 뿐 은행한 곳 없습니다. 인근엔 문화시설이나 제대로 된 상업시설조차 없다 보니 단순한 터미널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 약간 옛날 느낌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도착해서 저희는 전주로 이제 이동할 예정인데 아늑한 공간에서 차를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서 나왔는데 보니까 적절한 커피숍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문화 시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더 이 부산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진 부산역이나 사상 서부 버스 터미널 주변과 비교해 초라한 모습입니다. 도로가 잘 돼 있잖아요. 외곽으로 나가기에 좋고 요즘 저 뒤에 가면 금정 있는 데인지를 해갖고 창원 가기도 좋고 뭐 경부고속도로 바로 돌격도 있고 교통은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이제 개발이 안 됐다는 거지. 수은 보호구역이 돼가지고. 부산 종합터미널 일대의 경우 개발 제한구역과 자연 녹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과 겹쳐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다 보니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5년엔 부산시가 나서 부산 종합터미널 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해 보고회를 열었는데 보고회 당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주변의 호텔과 아파트 단독주택, 복합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이마저도 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지난해 개발 면적을 좁혀 부산 종합터미널을 포함해 6만 제곱미터 일대에 노포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2년엔 공공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번에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때는 막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환승센터도 처음에는 뭐 21년도 말 22년도 이때 막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조금 지금은 좀 조용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년의 시간 동안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뒤로한 채 낡은 모습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부산 광문의 모습. 수년째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부산 종합터미널과 주변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수억 원의 용역비만 낭비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야구 100년사를 담을 한국 야구 명예전당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쿠퍼스타운의 야구 명예전당 효과와 이에 따른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주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시골 마을인 쿠퍼스타운. 이곳에는 미국 야구 역사와 관련된 기념물을 전시하고 선수와 감독 등 야구인들의 공헌을 기념하는 야구 명예전당과 박물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야구 명예전당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연간 35만 명으로 쿠퍼스타운 인구수의 17배에 달합니다. 또한 명예전당을 중심으로 사회인 야구장인 더블데이 필드와 22개의 유소년 야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The Hall of Fame means a lot. You know, when you watch American sports, American baseball games, they use Hall of Fame and Cooperstown like it's the same word. For people who live in Cooperstown, I think there's a lot of pride to have the Hall of Fame right on our own main street. 미국 뉴욕주의 쿠퍼스타운과 닮아 있는 부산의 유일한 군단위 지역의 기장군. 지난 2014년 KBO로부터 한국 야구 명예 전당 건립지로 선정된 이후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구장 4명과 소프트볼, 리틀 야구장 등 기반 시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구 명예 전당을 이제 그렇게 건립을 이제 그 이 기념하는 의미에서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 야구장의 그 우수 시설로 인해 가지고 입소문을 이제 타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전국에서 그 초중고 뭐 대학 팀들까지 프로 야구에서도 와서 이 구장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심이 돼야 할 한국 야구 명예 전당은 6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에서는 당초 협의대로 명예전당 추진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간 운영비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KBO에서 영구적으로 안고 가야 하는 재정적 문제 해결이 뒤따릅니다. KBO는 두 지자체 원만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야구계의 숙원 사업인 한국야구 명예전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이제 부산시와 기장군, KBO가 함께 한국야구 명예전당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현재까지의 야구의 역사를 총망라할 수 있는 야구 명예전당의 건립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얼마만큼 잘 운영되어질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을 함으로써 어떤 철저한 마스터 플랜에 입각 가요. 한국 야구 100년사, 프로야구 37년의 스토리가 담길 야구 명예 전당이 우리나라 야구 역사와 영웅을 하루빨리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선박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광안대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운대 을 윤준호 국회의원은 광안대교법을 포함한 15건의 민생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안대교법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선박 직원법상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단계에 따른 처벌 수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 보름도 채 되지 않아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1일 자정 기준 동백전 가입자가 2만 2천여 명, 발행 금액은 2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기존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동백전이 안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내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동백전 사용 인증샷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백전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시청과 하나은행, 부산은행 창구에서도 회원 가입과 카드 발급을 지원합니다. 중구는 수장 없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도시재생 등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구의 핵심 사업들,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중구의 핵심 키워드는 머물고 싶은 도시, 찾고 싶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900억 이상을 투입해 4년간 추진되는 클라우드 영주 도시재생 사업.
시민아파트 재개발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조성, 저지대와 고지대를 잇는 에스컬레이터 건립 등 지난 9월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올해는 사업대상 부지 매입 등 가시적인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보수동 지역의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끈 보수동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5년간의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고지대 주민들의 어떤 주차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단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전체 한 7층 정도 규모의 61면 주차 타워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주차 타워를 조성하고 함께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같이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불편을 넘어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고지대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도 중점 추진됩니다. 동광동 5가 1원은 지난해 선정된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계단과 옹벽 등 노후 위험 시설물과 일부 주택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민선 7기 들어 시작된 대청동 공룡목욕탕 건립도 지난해 건물 매입 등의 절차가 끝나면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끝없이 이어진 계단으로 고령 거주자들에게 취약했던 고지대 주택가의 보행 환경도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영주동의 동아파트하고 금아파트 사이에 한 80m 정도의 급경사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길을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시의 그 특별교부금 19억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제 마무리돼 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 최대의 관광객 밀집 지역인 중구. 영도대교 인근 해상에 50억 상당을 투입해 교량 도개를 더 잘 볼 수 있는 친수 공간을 만들고 코미디 페스티벌이나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개최지를 중구로 확대, 볼거리, 즐길거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올해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이 완료되면 광복로에는 시민과 영화인들을 위한 거점 시설이 들어서고 거리 곳곳이 영화 상징 조형물로 꾸며져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담배 필 곳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몸에 해로우니 끊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뒤처리라도 잘해야겠습니다. 몰래 버린 담배꽁초로 거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톤 트럭 짐칸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이던 이 차량에 던져진 담배꽁초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수풀이 있는 화단은 물론 건물과 건물 사이, 특히 도로 배수구는 단골 투기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단이나 뭐 맨홀 안에 그런 곳에도 많은데 좀 보이는 곳에 그래도 버리고 하시려면 좀 버려주시면 저희가 그 청소하는 입장에서 청소하기가 조금 용이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지 하단 뭐 중간중간에 사이사이라든지 해가지고 버리고 하니까는 좀 애로사항이. 금연구역이 늘면서 담배꽁초 무단 투기도 늘고 있습니다. 한적한 도심공원이나 도시철도 입구의 외진 곳은 금연구역인데도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 5m 이내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사실상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단속된 금연구역 흡연 건수는 4천여 건. 흡연자들은 무단 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담들 최대 없는 데서 저희가 피우려고 가지고 이게 주차장이나 이런데 꽁초는 뭐 어떻게도 버리세요? 꽁초 버리는 데라도 있으면 저희도 버릴 건데. 금연구역을 늘려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흡연자들도 나와 다른 일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는 성숙된 시민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석진입니다. 온천천은 계절에 상관없이 부산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 공간이죠. 그런데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경계가 모호하다든가 공중화장실의 위치라든가 몇 가지 불편이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기초의회에서도 직접 현장 점검을 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온천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의회는 먼저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의 모호한 경계 등 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제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약 3km가량. 굽어진 도로를 선형으로 바꾸고 기존 3m 안팎이었던 도로폭도 1에서 2m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경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차선 도색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시비 구비를 한 4억 2천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3m 도로를 한 1, 2m 더 확보를 하고 또 곡선 구간에는 선형도 좀 바꾸고 해서 서로 좀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연산팔동 구간의 한 화장실은 인도 위에 위치해 뒤쪽에 보행로가 마련되어 있어도 나무로 가로막혀 있는 데다 인도와의 높낮이가 달라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는 차도로 내려가 걷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차량이 오갈 때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제구의회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해당 화장실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설명합니다.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다시 인도를 다시 우리 보행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다시 화장실을 옆으로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원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천천이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모든 민원을 그대로 수용해 정비하기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 기초시설 위주로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ACCN 뉴스 최원강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쯤 부산 진구 가야동 감고개공원을 지나던 음주 차량이 계단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용차가 계단에 걸쳐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0대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려 했지만 A씨가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부산시가 효과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대중교통 하차 태그 이벤트를 벌입니다. 시는 이 기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 하차할 때 교통카드를 찍고 내린 시민들 중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교통카드 정액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의 하차 태그율이 30% 정도로 타도시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대중교통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집되는 하차 태그 자료를 분석해 수요 맞춤형 노선 개편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4일 오후 4시 이태석 신부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10시 금정구 서희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전 11시 초량 1동 마을 사랑방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서원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4시 30분 평생교육진흥협약식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 구청장은 오전 10시 재송 1동 어르신 공동작업장에 방문합니다. 1월 14일 기상정보입니다. 14일 화요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 0도, 낮 최고기온 7도 보이겠고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남해안은 낮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하얀 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